빠방하이 프로젝트 뒤집기 전문 뒤집니 아니 디즈니 이 수많은 명작들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얘네들은 그래도 나와서 다행인 겁니다. 제작 도중에 취소된 작품만 무려 몇백 편에 이르죠. 예를 들면 이런 작품 아니면 이런 작품 둘 다 로고에 아트워크에 웬만큼 제작이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됐다는. 오늘은 다들 알만한 이런 작품 말고요. 이런 작품 아니면 이런 작품 와 빠방이들도 몰랐을 디즈니 픽사의 제작 취소 작품들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제작이 취소된 디즈니 픽사 영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참 많은 영화가 취소됐지만요. 전체 스토리는 물론 캐릭터, 성우, OST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취소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 피플.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 여기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엘긴과 로즈. 하지만 둘 사이엔 큰 벽이 있었으니 이 둘의 가문은 마을에서 유명한 앙숙이죠. 게다가 로즈 가문에서는 이미 점찍어둔 예비사위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허버트. 로즈에게 엄청 들이대는데요. 부잣집에 잘생겼지. 가문끼리 사이도 좋지. 흠잡을 데 없는 사위감이었죠. 반면에 엘기는 가업을 물려받아 민속인형이나 만드는 신세.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인형 만드는 실력은 마을에서 최고. 오래된 정원장갑으로 만든 인형 체로키. 사랑하는 할머니를 모델로 한 스핀스터. 자동차 부품으로 만든 시골뜨기 인형 구도보이. 나무 그루터기로 만든 죄수인형 크레이지레이. 빨래집게로 만든 천사에게 등 넘쳐났죠. 그렇다고 로즈를 포기할 수 없었던 엘긴. 인형에게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로즈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엔젤이라는 인형을 만들죠. 이게 영 탐탁지 않았던 로즈의 아빠. 엘긴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 엘긴이 잠든 사이 가문의 오래된 물약을 먹이려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형들에게 뿌려버리고 인형들이 살아나죠. 엘긴과 로즈를 이어주는 사랑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인형들. 정작 주인공인 엔젤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런 촌뜨기는 싫다며 집을 나가버리는데요. 다른 인형들도 바로 따라 나서고 둘을 이어주기 위한 모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감독은 뮬란의 감독 중 한 명이었던 베리 쿡입니다. 쿡 감독은 영화의 배경인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 민속인형들이 유명하고요. 그 배경으로 한 OST, 민속문화 등이 담겨있었죠. 로미오와 줄리엣, 크리스마스의 악몽, 토이스토리를 합쳐놓은 듯한 매력적인 줄거리지만요. 시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당시는 개봉 족족 흥행을 실패했던 디즈니의 암흑기. 전혀 대중적이지 않다. 실사 영화가 더 잘 어울릴 거다. 제작비를 줄여라 등 수많은 딴짓 끝에 결국 취소됐죠. 그 사이 제목이 무려 4번이나 바뀌었다고.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줄거리도 재밌는데 취소되다니 너무 아쉽네요. 마이 피플 기획안을 미련 없이 날려버릴 수 있었던 이유, 디즈니의 엄청난 암흑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판타지아 2000, 쿠스코, 아틀란티스, 보물섬까지 무려 11작품이 연달아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했죠. 임금 감봉에 구조조정에 위기에 빠진 디즈니. 기존의 틀을 깰 신의 한 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된 게 와일드라이. 이거 보세요. 와? 하지만 틀을 깬 정도가 아니라 틀을 아예 없애버린 게 문제였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70년대 미국의 유명 나이트클럽 와일드라이트. 주인인 레드는 과거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히트의 인기가 떨어져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와일드라이프는 이미 한물간 클럽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모두 뺏기고 말았죠. 뭔가 큰 한방이 필요했던 그때 동네 동물원에서 말하는 코끼리 엘라를 발견합니다. 이거다. 레드는 엘라를 영입하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데요. 정작 엘라는 자신이 스타성이 없다며 거절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물원에 네온사인을 꽂던 도중 엘라가 감전됩니다. 눈을 뜨자 도착한 곳은 클럽이었는데요. 감전 후유증으로 자신이 엄청난 스타라는 착각에 빠지죠. 그 후 업계 최고의 스타가 되어 공연을 이어갑니다. 덩달아 와일드라이프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생활에 지쳐 동물원에 돌아가고 싶었던 엘라. 레드는 엘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데요. 키티가 걸어가다 이 장면을 발견. 둘이 사랑에 빠진 줄 알고 버럭 화를 내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던 엘라는 바로 동물원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해를 푼 레드와 키티는 다시 한번 엘라를 설득하지만요. 엘라는 동물원의 삶이 더 좋다고 거절합니다. 결국 이 둘은 엘라의 삶을 응원하며 클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마무리. 이게 과연 디즈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소재인데요. 스트리퍼를 연상시키는 아트웍들도 그렇고요. 코끼리가 선택한 행복한 삶이 동물원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중간에 코끼리와 사람 사이가 연인관계처럼 비치질 않나.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게이 커플도 등장. 19금 드립도 넘쳐났다고 하죠. 이걸 본 당시 부회장은 보자마자 간담이 썬늘해졌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당연히 바로 취소되고 와일드라이프라는 컨셉은 주토피아 초기 기획안 으로 넘어갔는데요. 역시나 삭제. 아무리 그래도 디즈니의 스트립클럽이라니 개봉 취소하길 잘한 것 같네요.
디즈니의 시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요정의 왕, 태양의 왕국, 쉐도우킹 등 엄청난 스케일의 작품들을 계속 기획했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모트입니다. 이 작품은 테리 프레쳇의 소설인 디스코월드 시리즈의 사권 모트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 마녀가 지배하던 마을에 살던 농부 모트. 농부는 농부인데 어째 재능은 크게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직업 박람회에 모트를 데려가는데요. 상인이나 공장주들은 아무 관심도 없었죠. 하필 모트를 채용한 건 데스라고 불리는 사신. 네, 저승사자였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니 사신 견습생을 뽑은 건데요. 얼떨결에 모트는 저승세계로 끌려가죠. 첫 미션은 공주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오는 것. 하지만 모트는 공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벌써 목숨을 거두기엔 너무 어리고 불쌍한 거죠. 머지않아 모트는 공주와 사랑에 빠지고 결국 공주와 도망치는데요. 저승에 가야 할 공주가 살아남으면서 저승세계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에 분노한 데스와 모트는 대결을 하지만 모트가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데스는 죽이지 않고 모트와 공주를 놓아줍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두 사람,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의 모래시계를 되돌렸지만 공주의 수명은 줄어갔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모험을 떠나는 대서사시, 마녀가 지배하는 세계관, 인간을 동경하는 사신 데스, 사신이 됐지만 마음이 약한 모트 등 캐릭터며 줄거리며 정말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제작은 실패했습니다. 디즈니도 엄청 공을 들였지만 작가인 테리 프레쳇이 사권 모트뿐만 아니라 디스코월드 전체를 팔기 원했기 때문이죠. 결국 디즈니는 판권 구매를 거절하고 별왕국 기획에 돌입했다는 해피엔딩이긴 하지만요. 모트도 꼭 영화하면 좋겠네요. 짜자잔. 네, 디즈니에서 이런 작품도 기획했습니다. 제목은 옐로 서브마린. 잉?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비틀즈의 히트곡인 그 옐로 서브마린이 맞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바다 아래 페퍼랜드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론리아츠 클럽이라는 인기 밴드가 있었는데요. 음악이라면 질색인 블루미니 종족. 이 세상에서 음악과 행복을 영원히 없애려는 목적으로 마을을 침공합니다. 위기에 빠진 페퍼랜드 국민들은 노란 잠수함을 타고 비틀즈를 찾는데요. 이 사정을 딱하게 여긴 비틀즈가 모험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1966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비틀즈의 옐로 서브마린. 인기에 힘입어 애니까지 제작됐는데요. 팝아트적인 요소와 실험적인 연출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작품이죠. 그래도 비틀즈의 명곡이 15곡이나 들어간 이 영화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디즈니에서는 이 작품을 리메이크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요. 감독은 포레스트 검프, 백투더퓨처로 유명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기존 작품인 플라익스프레스처럼 실사 느낌의 3D 애니를 기획 중이었습니다. 의도는 좋았는데요. 아트워크들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동심파괴라는 게 문제. 모험을 떠나는 중 만나는 해양 괴물들, 불독, 비틀즈, 뭐 여기까지 넘어가줄 수 있는데요. 블루미니족 비주얼이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거 보세요. 와우! 아트웍은 물론 테스트 영상도 엄청 많이 만들어진 상태였는데요. 제작은 취소되고 맙니다. 감독이 비슷한 3D 스타일로 제작했던 신작 화성은 엄마가 필요해가 역대급으로 폭망했기 때문이죠. 디즈니에게 엄청난 적자를 안겨준 건 물론 감독이 있던 자회사까지 폐업했다는, 앞에 작품들과는 다르게 안 나오길 잘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인 것 보면 취소한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네요. 장편 영화만 취소된 게 아닙니다. 단편 작품들은 더 많이 취소됐는데요. 그중 흥미로운 작품 두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스퀘어월드. 이건 무려 1940년대에 제작되려다가 실패한 작품입니다. 사람, 동물 포함 모든 것을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기계를 개발한 청부. 효율을 강조하며 틀 안에 가두고 불을 창출하죠. 하지만 용감한 어린아이들이 이를 반대하며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그 당시 나치 독일의 순응주의 사회를 풍자한 작품인데요. 제작 막바지쯤 전쟁이 끝나가고 너무 공격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삭제됐습니다. 나중에 디즈니 동화책으로 다시 등장하긴 했지만요. 영화화는 실패했죠. 둘, 페넬로피아 12개월. 이것도 1940년대 기획된 단편입니다. 계모 밑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았던 페넬로피. 어느 날 할아버지의 유품, 마법이 걸린 시계를 발견하는데요. 이 시계로 시간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간여행 중 의인화된 눈과 피, 의인화된 태양, 의인화된 나뭇잎 등 다양한 초자연적 존재들을 만나죠.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를 섞은 느낌인데요. 아트왕만 봐도 재밌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참 좋은 소재가 많은데 강제 수납된 시나리오들. 언젠가 디즈니 플러스용으로라도 리메이크되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몬스터 주식회사 속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거 매트?